우린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왜냐면 내가 진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거리를 미친 듯이 늘릴 수 있기 때문이지. 특히 편집자들. 뭐야, 실성했어? 알려줘. 으야. 자, 오늘 새벽 시위와 함께 편집자 구인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시. 아, 안녕하세요. 새벽의 저주 새벽입니다. 어쩌다가 새벽의 저주로 그게 고정이 됐냐? 내가 암살자의 가호를 받아 모든 마피아 게임을 할 때마다 자꾸 암살자에 걸려서 그냥 그렇게 가자. 보겠어요. 약간 상대를 말빨로 이렇게 심리를 조정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새벽 시가. 사기꾼 하면 아주 대성할 그런 사람이지. 와, 저 그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 살면서. 으야. 저희가 지금 상황이 어떻죠? 편집자 4명, 그리고 이카님이 나가면서 이제 썸네일로도 3명이 됐죠. 그쵸. 이카씨가 그만두신 거에 대해서는 아직 영상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유튜브에는 업로드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썸네일 작가님이신 이카씨도 퇴사를 하신 상태고, 그래서 지금 썸네일 작가님은 저희가 새롭게 한 분을 구했고, 이제 편집자가 봉석이 한 분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이제 가족씨가 그만두고 그냥 저희끼리 한번 해보자 이런 상태였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새벽씨도 그렇게 느껴요? 저보다는 아마 소범님이나 준님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은 게, 저는 지금 토크만 잡고 있잖아요. 또 토크만 쳐내면 되다 보니까 그 두 분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지금 새벽씨가 그림도 그릴 줄 알고 그래서 토크 영상을 주로 맡고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토크만 맡고 있진 않는데, 새벽씨가? 지금 할 것들이 토크 영상이 많이 쌓여 있어서 토크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지. 그게 그렇죠. 다 떨어지면 새벽씨 또 게임 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근데 사장님 토크 계속 열심히 찍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토크 왜 빨리빨리 소화 안 해요? 저도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애니메이션이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새벽씨도 힘든 거 맞네. 아, 그런가? 우리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를 어필해야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죠. 빨리 힘들다고 해요. 아,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손이 4개여도 모자라. 그러니까 저희가 가족씨가 있을 때만 해도 1일 1영상 가깝게 업로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기계적으로 게임 플레이하는 영상만 찍어내가지고 조회수도 막 저조했었고 영상 퀄리티도 굉장히 낮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아, 안되겠다, 내가 합방도 많이 찍고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찍어오겠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찍으면 편집자님들도 단순 컷 편집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쏟아부어서 편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 영상당 걸리는 시간은 막 일주일, 길게는 막 2주까지도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일 1영상 올라오다가 지금은 정말 빨리 올려도 3일에 한 개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댓글에 어떤 장작분이, 아, 플레이님 1일 1영상이었던 게 너무 익숙해졌었나 봅니다. 진짜 하루라도 영상이 안 올라오면은 채널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영상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확인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쓴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렇다고 우리 편집자님들한테 막 더 빨리빨리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지금도 막 미친듯이 하고 계신데. 한 사람당의 부담을 그렇게 늘리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한 결과 지금 편집자를 두 명 더 구해볼까 합니다. 두 명? 그렇다, 두 명. 어쩌다 두 명이 돼버린 거죠? 미안, 내가 새벽씨한테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랑은 얘기된 바가 없는데. 다른 편집자님들이랑은 두 명 구한다고 얘기를 했었어. 미안해.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어쨌거나 우리 풀동부 직원들도 이제 두 명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또 한 분을 구했다가 바로 그만두실 수도 있잖아요. 나가면. 그죠. 항상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돼. 우리는 한 명 한 명 빠지는 게 너무 치명적이어서. 맞아.
맞지 맞지. 구인을 할 때 여유 있게 구인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두 명을 고용을 했는데 둘 다 잘해, 근데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잘라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둘 다 잘하면 너무 좋아. 둘 다 같이 쭉 함께 할 겁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우린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왜냐면 내가 진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거리를 미친 듯이 늘릴 수 있기 때문이지. 특히 편집자들. 뭐야, 실성했어? 알려줘.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까? 우리 회사에 대한 장점? 장점. 어필을 해보자. 아니, 그 전까지의 그 편집자 구인 영상은 전부 다 장점 먼저 했으니까 단점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점. 하고 싶은 얘기가 많나 봐. 좋아, 좋아. 빨리 해봐.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게 아니라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시간 분배를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 그치. 양날의 검이죠. 맞아요. 들어오신 분들이 착각해서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로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시간 분배를 본인이 스스로 잘 하지 않으면은 일은 미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말 잘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사장님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일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계획을 짜서 하실 수 있는 분이 꼭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결과물만 나오면 됩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예상 기간 내로만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 사이에 뭔 짓을 했든 저는 신경을 안 써요. 맞아요. 저희 사장님 교수님 같은 분이어가지고 그런 거야? 교수님들 결과물만 좋으면 장땡이라서. 아, 그렇구나. 한 영상을 만드는데 한 3일간이면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일을 맡겨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자야. 그래서 3일간의 기간이 주어졌는데 2일 동안은 탱자탱자 놀고 그걸 하루 만에 다 만들었어. 근데 퀄리티까지 좋아. 그럼 내가 그거를 딱 받아들고 굉장히 훌륭하군, 통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훌륭한 사원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반면에 매일매일 일만 했는데 이제 시간 분배를 잘 못하면 뭔가 나는 항상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중도 못하고 막 결과물도 흐지부지야. 그러면은 엄청나게 혼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새벽시 그 입사 초 때 어땠어요? 엄청 혼났죠. 저는 기본적으로 9-to-6로다가 출근하는 생활이 좀 더 익숙한 사람이어서 재택근무를 할 때 정말 어려웠어요. 출근을 하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일에 있어서 모르는 거 금방금방 물어보고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출근이 그게 장점인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소통의 창구가 없었어요. 편집자들끼리 소통을 한다던가 디스코드방을 따로 판다던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되게 컸어요. 게다가 사장님은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하지만 이게 쉽나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그래도 디스코드방이 만들어졌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혼자서, 게다가 유튜브 편집도 거의 처음인데 엄청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졌죠.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충분히 적응도 했고 시간 분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디스코드방이 생겨서 바로바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불편해요? 아니요, 사장님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온전히 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완전히 편해져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장님을 어느 순간 무시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래서 사장님이 저희를 편하게 해라, 뭐 친구처럼 해줘라 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장님의 대우는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철칙이거든요. 그렇군요. 일할 때의 특성이 아무래도 사장님이 눈을 직접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 좀 게을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줘요. 제가 사장님을 너무 편하게 대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하. 맘마매야. 그럼 이제 장점을 어필해 봅시다. 첫 번째 장점은 제가 아까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말한 재택근무죠. 제가 하고 싶은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저처럼 이제 최근에 이사를 했을 때 제가 아무래도 혼자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삿짐 차도 따로 안 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 사장님은 좀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저희랑 되게 자주 놀아주세요. 전 그거 굉장히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장님을 합방할 때 정말 재밌어요. 그래? 네. 그냥 컨텐츠 뽑아 먹으려고 그런 거였는데. 괜찮아요. 저도 사장님이랑 놀려고 하는 거니까 서로 이제 각자 윈윈. 윈윈이구만. 그리고 놀면 인센티브가 생기지. 그치. 치킨이 생기지. 뭔가 편집자 생활을 하면서 할 만한 얘기가 뭐 또 없을까? 저는 다른 데 일할 때는 주변 지인분들한테 나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랑 일을 하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대단한 분이랑 일을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겨서 그런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 이런 분이랑 일한다 이러면서. 그럼 알아요? 알아요. 신기하게도 제가 절친이 있는데 그 친구의 언니분이 사장님을 구독하고 있는 장작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나 이분이랑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이 사람 우리 언니가 보는 사람인데? 가 돼가지고 아 장점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약간 인센티브 얘기도 하긴 했지만 사장님이 일한 만큼은 정말 돈을 제대로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냥 편집하는 것보다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게 제가 좀 더 일해야 되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 사장님한테 혹시 월급 조정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까를 고민을 딱 하고 있던 그 당일날 딱 사장님이 저한테 월급 올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근데 진짜로 되게 신기했어요. 사장님은 일한 만큼은 정말 잘 챙겨주시는 분이구나. 괴담 걱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저희 전 직원 월급에 대해서 저랑 협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내가 다 올려줬기 때문이지, 알아서. 멋지다, 멋지다! 작업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새벽 씨가. 우선 저희 구글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장님께서 올려주신 녹화본 중에 자기가 원하는 잡고 싶은 걸 잡는다고 단톡방에다가 말을 하면 돼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차 완성본을 다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면은 그거를 저희 편집장님이신 키미밍님이나 혹은 사장님께서 바로바로 보셔야 되는 광고 영상이다 뭐 그런 거는 사장님께서 바로 보시고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또 그 피드백에 맞춰서 영상을 수정을 하고 다시 뭐 2차, 3차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제 완성본이 짜잔 나오는 거죠. 작업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보통 단편 게임 같이 특별한 뭔가를 넣지 않는 이상 3일! 3일 정도면은 끝나고 만약에 시리즈물이다 혹은 풀 자막이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5일에서 7일 정도는 걸립니다. 제가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느려요? 라고 한 적이 몇 번이죠? 한 두세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손이 굉장히 느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님께 이거 지금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나올까요? 라고 이제 카톡이 온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사장님께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렇습니다. 아 사장님 이거 그거 있어요. 제가 사장님 저 이때 이러이러해서 좀 늦는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라고 하면 아 맞다 이러시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그럴 때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쭈구리가 됩니다. 맞아요. 막 거기에서 제가 권위를 막 휘두르면서 아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잘 했었어야지 막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 직원들이 가만히 안 있는 분들이라 그쵸?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뒤집어 없지. 이 자식이! 권력을 함부로 남용할 수 없는 회사. 일단 당연히 자택근무고 집에서 편하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적정 기간 내로 결과물만 잘 나오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랑 얼굴을 마주할 일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좀 단합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겨가지고 가끔 여행을 가자고 제가 제의를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강압적으로 우리 어디 놀러 가야 되니까 반드시 참석하세요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면은 월 200을 기본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인턴 때는 그거보다는 좀 적은 액수로 여러모로 좀 굴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인턴은 원래 이제 최소 한 달, 최대 세 달이었는데 지켜보는 시간을 고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세 달 동안은 계속 인턴으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직원이 되면 그때부터 월 200에 4대보험이 적용이 돼요. 그다음에 회식 같은 거 없고, 그리고 성과급 있어요. 인센티브라고 하죠. 뭐 광고를 맡은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결과물을 훌륭히 해냈다거나, 아니면은 합방 같은 거를 해서 열심히 활약을 했다거나 그러면은 보너스를 많이 드립니다. 당연히 성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남자는 군필 이상이면은 좋겠어요. 왜냐면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군대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은 군필이었으면 좋겠고, 군 면제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사회생활을 굉장히 많이 배운 케이스거든요. 군대라는 거지 같은 사회생활을 잘 극복해내고 온 분이었으면 더 좋겠다. 군필 우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트폴리오는 필수입니다. 이제 뭔가 편집한 영상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포트폴리오 참고 자료가 있어야 실력을 가늠하고 이분에게 2차 과제를 줄지 안 줄지 결정을 할 수 있는 큰 단서가 되니까 포트폴리오 반드시, 그냥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냥 자신이 작업한 결과물, 특히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뭐 편집하는 이력이 있다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채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맞춤법은 초필수입니다. 맞춤법 많이 틀리면은 절대 안 뽑을 거예요. 뭐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정말 헷갈린다 싶은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매번 영상 만들 때마다 오타가 계속 발견되고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서로서로. 새벽 씨는 맞춤법 자신 있어요? 전 자신이 없어서 늘 돌립니다. 기계의 힘을 빌려요. 어쨌든 뭐 만약에 맞춤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빠삭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새벽씨처럼 기계의 힘을 빌려서라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업 금지예요. 편집만 해도 시간이 정말 많이 빠듯할 겁니다. 그쵸 새벽씨? 맞아요. 하루 일과에 편집이 8화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할 틈이 없어요. 그쵸. 부업으로 편집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저희 풀동부 직원들한테는 어림도 없는 소리고요. 잘 해드리는 만큼 빡센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카톡 같은 거 잘 안 보셔가지고 연락 잘 안 닿고 그냥 딱 자기 할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를 아는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랑은 일하기가 좀 힘들어요. 오늘 같은 날만 해도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새벽 씨가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연락을 주셨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회사 출퇴근처럼 이렇게 딱 경계가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항시 막 정말 새벽이어도 상황이 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기 때문에 그냥 연락이 자주 확인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냥 뭐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가 주무세요? 이렇게 카톡을 하면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요 저 안 잡니다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주무시고 계실 때는 그냥 그대로 주무셔도 되는데 이제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냥 확인을 하면 바로 답장할 수 있는, 약간 카톡 자주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플레임 TV 평소에 많이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새벽 씨는 여기 지원했을 때 이미 플레임 TV를 좀 많이 봤었었나요 혹시? 저는 사장님을 20만 구독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편집 구인 영상 올라왔던 게 준님이랑 키미밍님이 같이 이제 청소하면서 올리셨던 거를 보고 지원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때부터 알고 꾸준히 봤으니까 오래 봤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편집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스타일이 다르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널을 맞아요. 많이 보고 우리 편집 스타일이 어떤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분이셔야 이제 무난하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편집에 있어서 막 엄청난 기술을 막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기술보다는 센스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아 여기는 빵 터질 만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치면은 그걸 편집으로 좀 더 맛깔나게 살려주실 수 있는 분, 모든 구간 구간을 다 재밌게 편집하는 것보다 좀 잔잔하게 흐르다가 이제 정말 중요한 곳에서 이렇게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센스가 겸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짤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인터넷 관련 분야의 일이다 보니까
짤 같은 거 유행하는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은 훨씬 좋을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 이메일 주소로 이름, 나이, 그리고 성별, 그리고 남자라면은 군필 여부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써주시고, 연락처는 핸드폰 번호 아니면은 카톡 아이디, 디스코드 아이디,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꼭 첨부해주시고, 하고 싶은 말, 막 장황하게 그 회사 입사할 때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냥 좀 편하게 내가 왜 이런 데를 지원하고 만약에 이제 입사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포부나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전 지원서 안 보고 그냥 바로 지우겠습니다. 이 중에 빼먹고 그냥 보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그냥 전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이런 거 적어달라고까지 신신당부를 하면서 영상에다가 잘 적어놨는데 그거를 끝까지 안 보고 그냥 필 받아서 제대로 쓰지도 않고 지원을 하면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지금 편집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는 따로 안 드릴 거고 이 중에서 제가 합격을 하신 분들에게 따로 연락을 드려서 2차 과제를 드릴 겁니다. 편집자를 지원해 주신 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비세라 청소 영상을 다시 과제를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2차 통과자분들에게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원하실 분들한테 팁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일단은 지원서 양식을 쓰실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어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회사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무언가가 있다. 근데 그거를 굳이 그 회사 양식서에 안 적혀 있어도 적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어도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쓸 수 있는 툴이 만약에 뭐 프리미어, 에페, 포토샵, 일러스터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꼭 적으세요.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할 때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얘기 했나? 사장님께서 좋아하시는 편집 방향은 본인을 좀 저렴하게 사용할 때를 좋아하십니다. 나름 꿀팁이네. 좋다. 네, 저는 사장님이랑 편집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사장님의 그 위험을 얼마나 깎아도 되는 거지? 그거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저한테 사장님이란 분들은 항상 어려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그 영상의 재미난 주체가 사장님이어도 이 정도까지 망가뜨려도 될까? 약간 그런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저희 편집자들 제작 과정 지금 오른쪽에 링크 나갑니다.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참고해서 꼭 많이 보세요, 여러분. 일단 난 내가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 재밌으면 끝이에요. 결론은 얼마나 재밌느냐지. 거기에서 내가 망가진다? 나 기꺼이 망가질 수 있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태벽 씨께서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도움을 토대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네요. 기간은 너무 길게 잡으면 또 힘드실 수 있고 애초에 과제가 없으니까 짧게 6월 말까지만 받는 걸로 합시다. 2022년 6월 30일까지 30일에서 이제 밤 12시가 넘어가면은 그 이후에 들어온 지원서는 전부 다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차 합격하신 분들은 그 사이에 연락이 갈 수도 있고 30일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1차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능하면은 제가 전부 다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지원자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워낙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답변 드리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실력자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더 할 얘기 있나? 이 영상 뒤에 바로 요약본 나가니까요. 끝까지 보고 그대로 읽고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마무리였다. 이번 달 인센티브 10만원. 아싸!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해주세요! 아 열일한다 우리 새벽이.